안녕하세요. 다육사랑 혹사랑입니다. 오래간만이지요? 제가 맨날 바빠서 영상을 자주 못 올리네요. 오늘은 제가 수연을 좀다 이렇게 여러 개 모아봤어요. 제가 그동안 번식시킨 애들, 수연 번식시키는 걸 제가 오늘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조그만 화분에서 자라던 다육이 이렇게 화분에다 그림 그려가지고 분갈이했다고 영상 한번 올린 적 있을 거예요. 한 2개월? 2개월이나 3개월 전에 아마 올렸을 거예요, 아마. 근데 애들이 그 사이에 이제 새로운 흙 속에서 양분이 좋아서 그런지 아주 화분을 꽉 이렇게 화분 밖으로 나올 정도로 이렇게 자라고 있네요. 이렇게 화분 밖으로 튀어나왔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또 다육이 키우다 보면 그냥 보기만 하는 것보다 번식시키는 게 그런 번식시키는 재미가 또 좋잖아요. 하나씩 늘어나는 거 보면 이렇게 보람도 느껴지고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좀 얼굴이 너무 큰 애들, 저는 수연 개인적으로 얼굴 너무 큰걸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따글따글하게 키우려고 이렇게 크게 튀어나온 애들은 번식을 제가 적심으로 해가지고 그 안에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따글따글 이렇게 자구들이 자랄 수 있도록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몇 개를 커팅을 해서 적심을 한번 해보고 제가 그동안 이제 번식했던 애들도 같이 보여드릴게요. 얘도 시안 시안 여기 이렇게 여기 딴 부분 있죠. 이런 부분도 제가 적심을 해서 다른 데로 옮겨 심은 자리고요. 이것도 이제 올해 다 이렇게 자구들이 나온 애들이 이렇게 번식시키내고 여기도 보면은 수연 얘도 한몸 군생이에요. 한몸 이거는 열흘 전에 제가 적심한 거. 적심한 부분에서 벌써 아가들이 나왔죠? 이쪽에도 똑같이 나왔었는데 열기에 타버렸어요, 애들이. 계절적으로 지금 오늘도 40도거든요? 어제가 40도고 오늘이 지금 현재 지금 보니까 날씨가 38도더라고. 지금 4시 정도 됐어요. 조금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것도 제가 한몸군생. 얘도 밑에 부분은 애들이 열기에 꼬시러졌죠, 조금? 날씨가 그만큼 뜨거워요. 이것도 한몸군생. 요거는 이제 제가 두 개, 여기서 적심해서 여기다가 심어놓은 거, 뿌리가 벌써 나왔더라고요. 지금 여기도, 얘도 지금 뿌리가 나왔더라고, 제가 확인해보니까. 네, 커팅해서 제가 한 거고요. 요거는 이제, 입장 두께나 이런 걸볼 때, 재작년에 한거 같아, 이거는. 얘가 엄청 입장이 두툼하니 색깔도 곱게 물들은 거 봐서는 시간이 좀된 거고, 요거는 잎꽂이에요. 잎꽂이로 자란 거고, 아주 색깔이 너무 이쁩니다. 여기 안에 적심한 부분 보이나요? 거기서 적심해서 뿌리를 내려가지고 심은 게 요겁니다. 심어가지고 제가 이제 너무 강한 햇빛에 내놓으면은 다시 타버리잖아요. 그래서 저쪽에 저기 봐요. 저 다육 많이 키우는 데다가 그 밑에 다이 밑에다가 이렇게 넣어놓고 제가 한 3주인가? 그 정도 잃어버리고 그냥 내동쳐 뒀더니 이렇게 얘가 이미 이렇게 몸이 커져버려 있더라고요. 그 뒤로 이렇게 이제 햇빛에 내놓고 다다 구는데도 더 이상 이미 입장이 너무 커져가지고 배추처럼 커져가지고 작아지질 않네요. 완전 수연이라고 믿기에는 제가 믿어지지가 않네요. 여기에서 커팅해서 갖다 심은 건데 이렇게 커졌습니다. 좀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얘가 잎꽂이로 키운 애거든요. 기비플로라 철화가
비비프로라 쳐라도 제가 입고지를 한 적이 있는데 개 혹시 개일 수도 있으니까 지켜보고 있습니다. 손이 아프니까 장갑을 끼고 이 낚싯줄로 커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적심은 어렵지 않아요. 그냥 저는 낚싯줄로 이렇게 수영 같은 경우는 낚싯줄로 하는 게 제일 편하더라고요. 두 겹으로 해가지고 저는 두 겹으로 해요. 한 겹은 애들이 목대가 탄탄해가지고 두 겹으로 한 다음에 아 밑에까지 쑥 찍어놔야 되는데 잘 안 들어가네. 그래서 아, 너무 파워가 셌네요. 제가 파워가 세가지고 이렇게 좀 안 이쁘게 커팅이 됐어요. 이거를 또 입꼬지 해도 되니까 여기서 이제 자구가 다글다글 나오겠죠? 그리고 한 겹으로 해봐야 되겠다. 두 겹으로 하니까 너무 지금 요거 한번 해볼까요? 아 깨끗하게 됐다. 깨끗하게 됐습니다. 아주 깨끗해요. 뒤도 이렇게 이렇게 이 부분은 이렇게 노트카를 발라가지고 말리면 돼요. 말리면 한 일주일만 말려도 벌써 나오려고 한 열흘 정도 되면 벌써 저렇게 나옵니다. 수연이 생각외로 되게 빨리 나와요. 이쪽에도 애들이 너무 성장이 이렇게 많이 됐으니까 튀어나왔으니까 지금 뭐 이쪽 목대를 커팅을 해가지고 따로 심어줘도 되지만 이렇게 나온 이미 적심을 해가지고 자구 유도를 한 다음에 나중에 해도 늦지 않으니까 그러면 더 됐습니다. 이렇게 여기 나탈나탈하는 입장은 떼어서 입꼬지 하면 됩니다. 일단 며칠 말린 다음에 해주고 이것도 이렇게 노트가루 발라서 해주고 이렇게 해서 다 말리면 됩니다. 어디 한번 더 해볼까요? 어디에 더? 세 개 했죠? 이거는 나쁘지 않고 이것도 좀 했는데 요거는 원조 본 목대네요. 얘네들도 자구들 다 나온 애들이고 본 목대는 그냥 건드리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둬야 되겠네요. 일단은 세 개만 이렇게 적심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다음에 또 이렇게 이제 여기 자고 나온 거 아니면 또 뿌리 나온 거 이런 것도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한 거는 이렇게 보이나요? 이렇게 뿌리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그냥 이렇게 살짝 놓으면 이렇게 뿌리가 잘 나와요. 이것도 나왔나 볼까요? 불과 얼마 안 됐는데도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렇게 심어주면 되고 이렇게 해서 오늘 적심해봤습니다. 다음에 또 수연 또 다 영상으로 또 보여드릴게요. 한주 시작 이렇게 여러분들 또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다육사랑 홍옥사랑이었습니다.
오래간만에 영상 올렸어요. 감사합니다.